지금부터 2021년 새해맞이 고천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상도 시장입니다. 고천동 주민과의 대화에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리 함께해 주신 고천동을 이끌어 가신 단시장님들도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뜻대로 다 이루시는 복된 한 해들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에 이렇게 연주 출시를 했죠. 1년 만에 공식적인 행사를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잠시 그냥 종식되고 지나갈 줄 알았던 것이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난해 그 방역 수칙 또 예방 이걸로 인해서 고천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열심히 해주신 것이 또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향시가 오늘까지 보면 한 205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5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전국적으로나 경기도나 인근 시를 놓고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경기도가 오늘 날짜로 아마 2만 2천 명이 좀 넘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가 31개 시군에 고향이 한 2천 명을 넘었고 거의 2천 명 육박하는 고향 용인이나 또 성남이나 이런 데가 한 뭐 1,800, 1,900 명대 이렇게 와 있고. 가깝게는 안양이 한 천 몇십 명까지 올라가고 군포도 600명이 넘는 숫자. 이게 생활권이 같은 권역으로 놓고 보면은 의향이 한 205명 되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고 그만큼 고천동 주민들이 그만큼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셨고 지켜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는데 서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해가 바뀌었으니까 바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직도 이것이 금방 종식될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27일부터 이번 주부터는 의료진부터 해갖고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맞기에는 뭐 한 7월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하반기까지 이것이 연장 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으로 예전처럼 돌아가기에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고생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힘내시고 지금 잘 따라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이시고요.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에서는 또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서 꾸준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좀 알릴 수도 있는데 통 행사를 못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힘들게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것도 벌써 우리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데 민선 7기 시작되면서 공약이 한 55개 공약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현재 35개 공약 사항을 이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20여 개 공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 또한 올해 대부분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작년과 올 사이에 이제 고천동이 변화되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고천지구, 행복타운지구, 시청 옆에 주변이 임대아파트 2200세대에 된 거는 입주가 거의 완료 같아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2,400세대라는 것이 이제 올해 착공이 됩니다. 안골 마을 주변으로 해서 2,400세대가 올해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 속에 그 소방서 뒤쪽에 보면은 그 지원시설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난해 기업체들 뭐 환경솔루션 연구단체 연구 기업이죠. 또 2차전지 항공기 관련 부품업체, 연구시설 이런 아주 좋은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또
그 아름채 복지관 바로 옆에는 제2 아름채 별관을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올해 바로 착공을 하게 되고, 또 그 옆에는 의왕시의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서 시민회관을 올 말 정도는 착공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행정절차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시작했던 것이 뭐 환경부다 국토교통부다 해갖고 여러 기간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올해 착공 몇 마리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들어가면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이제 공연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950석에 대한 대공연장과 한 250석에 대한 소공연장, 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건물을 짓고, 그 앞에는 광장을 만들게 됩니다. 시민광장을 바로 착공을 올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청 주변으로 해서 이 고천동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국동 쪽으로 보면은 우선 체육시설을 어제 법무타운 들어오려고 했던 골사근대 쪽에는 올해 야구장 조성을 합니다. 야구장을 하나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왕림교 교과 밑에는 거기에도 공연장을 하나 만듭니다. 공연장이 약 한 30석 전후, 130석 전후, 125석이 될지 뭐 35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갖춰진 또 공연장을 하나 바로 시작해서 온라인 거기도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고천동 소재에 있는 오봉산과 백운산에 대한 둘레길 정도 이런 것도 해서 그동안 이제 고천동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동에 인구수라든가 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좀 늦게 좀 뭐 낙후됐다고 하긴 뭐하지만은 구도심이 오래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주는 고천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의왕시에 그 가장 선두적인 고천동이 새로운 변화를 몰아내는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따가 이제 시의 전반적인 시장 계획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좀 궁금하신 사항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간단하게 화면으로 설명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원식 기획상 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획상 담당관 아닙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시범동으로 오존동과 예선이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난 12월에 유치업하였습니다. 시범 운영과 사업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부곡동과 오존동에 개소한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을 통해 주거 취약지역의 안전 순찰 활동, 마을 환경 관리 등 생활 밀착형 편익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허일 불린 공원 내 다목적 홀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우한과 청년 정책 제안대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참여 예산을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황과 예도사항을 수립하는 등 시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첨단 자족도시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골목 상권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산 상품권 165원을 발행하여 지역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6월에 완공 예정인 두곡 도깨비 시장 공용주차장 구성 사업과 금통 시장 맞춤형 국화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왕 청년 발전소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거천센터는 2019년 11월 개소하여 청년 심리상담, 취업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코일센터는 코일 올림센터 4층에 약 260평 규모로 조성하여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상업중 공간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코일 올림센터 본관동 5층부터 8층까지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상업보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와 기업성장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6월 개소하는 예정입니다. 노동자 휴식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관 1층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계획 수립과 거래를 개정하고 매년 상반기에 일부 대응하여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희망주는 맞춤 복지도시입니다. 오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앙군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름채 노인 복지관 별관은 노인 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니어클럽 신축 사업은 올해 12월 말 완공 예정으로 실버 인력 뱅크가 합쳐진 통합 노인 일자리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사의 재활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장애인 체육사의 재활 시설과 편의 시설,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중앙 타당성 조사와 내년 투자 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창의 놀이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 학습관 내 레디오 체험장은 허일 올림센터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레디오 체험장과 육아 종합 지원센터 공간은 창의력을 키워주는 아이사랑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첫 번째 장난감 도서관인 청계점은 장난감 대회는 물론 자유놀이실까지 갖추어 허일 올림센터 1층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돌봄 인프라로 확충하겠습니다. 신규 입주하는 오전 가구역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매년 상반기까지 다음계 돌봄센터와
주가 나눔터 각각 2교소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코일대 올림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코일대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과 보림장은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다목적 체육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관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본관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청년 발전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6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인과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인증과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올 연말까지 획득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입니다. 매선 청계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서일 어린이센터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입주 예정으로 6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내선동 학교 부지에 중도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와 교통부 곧 공동 이자 심사 인용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혁신 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교육과 교육활동 운영 지원, 마을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즌 세 번째 5개년간의 혁신 교육기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항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6월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실생활 활용 중심 교육으로 스마트 교육센터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급속히 전환되는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 안전환경 도시입니다. CTS C노선의 의왕역 경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대응전략 수급과 환승체계 구축,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경찰역별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GTX C노선이 의왕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식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의 상시 선별진료소로 전환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상반기까지 총 3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숲과도 가까워지는 힐링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는 숲각동 19개의 동과 산림휴양림을 증설할 계획으로 올해 수술 성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경운산에는 기존의 왕국촌 산들길과 연결하여 5km 구간 걷기 편안한 유리길을 연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림 신터인 공원을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글벨트 회선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동로수 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인 준공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달미 한물공원 확장을 통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오준호 가족공원과 모락공원은 농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온 가족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필요한 친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추억쌓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목적 광장, 수면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세부대천은 올해 12월, 흥천천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안양천 정비사업은 올해 5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2만 세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5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내선체육공원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2호기는 금년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펜달보도 안전센터 2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내선동 재개발 해제 구역에는 도시환경 개선 그린유진 사업과 연계한 전신주 주중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탄한 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 의리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68년 규모로 올해 8월 완공 예정이며 삼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156년 규모로 올해 5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유항 ICD 2터미널 인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오전로, 모란로, 문화예술로와 민백길, 백운초등길 이론의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왕송 모서길 개설 공사 등 10개도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 세만 추락 도로 개선 등 4개 사업은 2023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재개발 9개, 재건축 2개, 소규모 주택정비 2개로 총 13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거천 가구역은 사업시행 계획인가, 나구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예정입니다. 노후지역이 쾌적한 주거단위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있는 문화체육도시입니다. 제8회 단기종합 문화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10월 예정되었던 연기종원 문화박람회를 올해 상반기로 연기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으로 조성된 종원을 지속 관리하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레솔레파크의 복합레조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연내 조성하고 스카레이베인 인근 부지에 체험시설인 에코 어드벤처를 내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촌동 백다시 6번지 일원에 문화공연장을 갖춘 11년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왕국동 523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야구장은 올해 6월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왕인교 하부 공간에는 문화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거촌 행복타운 내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거촌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도서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유광역과 롯데마트에 즉시 퇴출 반납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설치하고 토일 올림센터와 대본 국민시센터 내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지금부터 시작인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나 시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요. 본인 소개 후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잘들 보셨어요? 예. 예. 시가 이제 올해 기획하고 있는 것들 저렇게 하나하나 그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저런 시의 계획을 보고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동에 계획하고 있는 저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 정서에 맞는, 동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변경해 줬거나 아니면은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자리이고, 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의견들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유수천 달려오는데 대장 지원 맡고 있는 양형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코로나 전국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말 부처주에 수고하시네요. 오늘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오늘 이 시정 목표와 우리 사업 계획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네, 참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이 많은 사안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좀 나이 들어 다 지급하신데, 이게 알아듣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것을 틴트에서 우리들이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또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시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천 스티 개발을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늦는 말에 의하면 그 택지를 있는 사업자한테 매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매각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 직원선이나 청년 가장들이 상당히 여기 저 희망을 갖고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지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LH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은 보다 분양가가 좀 싸지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이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좀 분양가, 무분양가 상황도 발생되지 않을까. 민간 사업자로 이게 이전하게 되면 LH에서 처음부터 수용해서 주택 건설까지에 대한 진행사 진행을 하면 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될 텐데, 민간 사업자한테 이게 매각이 됨으로써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텐데, 우리 시에서는 고분양가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고천 지구 행복 타운 짓는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던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인사말에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고천 지구가 총 2,600세대입니다. 2,600세대 중에 2,200세대는 지금 임대 아파트 입주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2,400세대에 대해서 주택 지금 건설 계획이 이 블록에 대한 건 민간에게 부지 매각이 됐고요. 세대수로 보면은 1차가 한 530세대 정도, 그리고 2차가 시청 앞쪽으로죠. 도로 건너편 쪽으로 한 900몇십 세대가 되고, 나머지 900몇십 세대는 LH에서 직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간으로 하는 게 이제 LH에서 분양하는 것보다 분양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던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그 분양 상한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주택법 제 57조에 의해서 상한제를 있어서 모집 공고할 때, 입주 모집 공고할 때 이미 위원회를 갖다 조성을 해서, 위원회 조성을 해서 분양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가 이 금액에 대한 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임의대로 금액을 아무래도 높여서 분양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분양가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분양가 승인은 관내 관청인 우리 의왕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분양가가 예를 들어 그 시에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금액이 작정되더라도 그것이 고분양이다라는 객관적 판단이 됐을 때
그건 어떻게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지요? 시에서도 의견을 내죠. 거기 또 같이 참여를 하고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것이라서 건축비라든가 토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정성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LH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부터 수용소까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토지 분양까지 진행이 됐다면 보다 더 저렴한 분양인 효과를 측정을 했을 때 중간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양가 상승률에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는 말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진짜 또 매각 금액도 뭐 자세한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각 금액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불만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나도 이게 단체장으로서 어떤 설명을 드리고 또 안내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해서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갈 바가 이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민한테 알려드리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 우리 저 광림교 그 밑에 네. 그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네. 테니스장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공동 화장실이죠. 예,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그 오랜 기간 사용하니까 그 누수가 된대요. 물이 새고 또 외관상 그 페인트 칠한 것이 벗겨짐으로써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력이 했으니까 더구나 왜냐면 냄새 같은 것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 안으로 도로 옆에가 아닌 우리가 다니는 도도 옆에가 아닌 저 안으로 해서 이렇게 건립해 주시면 어떠한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분양에 대한 것은 이제 건축비, 토지비, 간접비 이것을 그 심의위원회에서 잘 이건 이제 상한제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그렇지 않은 주택이 있고 그런 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상한제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로 그 개인이 민간업체가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임의대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것. 그 이 심의위원회를 갖다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그 승인은 최종적으로 또 시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관리 감독을 잘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또 화장실 문제는 길이 노후가 된 거 맞습니다. 노후가 돼서 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좀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또 약간의 냄새 같은 것도 지금 사실이고 그래서 새로 정비를 할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치는 너무 또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화장실을 떼어야 돼서 그 장소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저기 부회장님이 아까 손을 먼저 드셔서 우리 신인숙 부회장님 먼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고생도 많고 보안 우리 한국에서 경기도에서 보안이라 하는 이런 것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3개 경무당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차 경기도 재난 기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노인복 정책과에서 방문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와서 동해서 신청하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와가지고 가정 방문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응? 나 역시도 우리 집에 왔습니다. 내가 93입니다. 93이지만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신청받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정책가에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또 한 가지는 네. 예, 종교당이 작년 2월 21일부터 만 2년 동안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동안에 노인복지팀과 동해에서 그동안에
우리 13개 교구장에 와가지고 소독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거 말할 수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장님 비롯해가지고 동직원들 또 봉사자들 또 노인복지과에서 와가지고 우리 13개 종교당을 갔다가 이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했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지속된다 하는 시장님 계속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기장님 열심히 하시라고 축하하는 직원들에 대한 경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어학과 주임 김경선입니다. 저도 2021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니 우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층 더 업된 기분입니다. 이번에 구청 나구역 재개발해서 응가를 해주신 걸 알겠는데 조합원으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요청에 따라서 저희 위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공교롭게 오전 다구역의 재개발도 저희가 같이 진행되는 걸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수천세대의 그 이주민들이 같이 그 움직임으로써 저처럼 그 의왕시 내에서 그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의 현상수가 타 지역으로 그 전출을 해가는 그 경우가 많이 생길 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선동이나 오전 나구역, 그다음에 안양에서 고천동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장님께 오전 나구역과 고천 나구역, 또 아울러 고천 나구역과 오전 나구역에 지금 사업 일정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듣고 이주 계획에 많이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고천 가구역 나구역이 해된 이제 구 시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게 200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곳도 고천 가구역 나구역입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마무리 이제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나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까지 나갔습니다. 10월까지 나갔고 가구역도 조만간 뭐 3, 4월 중에 이제 나갈 거라고 지금 준비를 조합장님도 하고 계신데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입장이고 근데 나구역 같은 경우에 그 관리 처분인가 신청이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건데 이거에 대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뭐 이게 지금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분양 과정들도 거쳐야 되고 뭐 이 과정이 1년 남짓 1년 전후로 이렇게 걸린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 조합원들의 총회 승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조합하고 조합원들하고의 진행이 조금 그 매끄럽게 잘 진행되면은 시기가 좀 당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좀 매끄럽지 못하면 좀 늦춰지는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시기는 좀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면은 나구역 가구역 같은 경우에 내년도 말 정도면은 이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탄력적이긴 하다. 우리 가구역 나구역 조합장님 와 계시는데 내년 말 정도면 어떻게 이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나구역이 이렇게 바꾸죠. 네. 시장님은 내년 말까지 여기 저희 사업은 좀 망할 거고요. 더 이루어진다? 예. 예. 네. 또 좋은 일이죠. 예.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 인가를 특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이주를 얘기하죠. 예, 하반기 이주. 그러니까 말 정도에 한 이주. 예. 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주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질문하신 분이 가나구역 안양까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가나구역 조합은 우리가 가구역과 나구역이 우리 가구역이 한 800세대 나구역이 그다음에 가구역은 한 160세대 약간 1000여세대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입자 포함하면 한 1500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 혼란스럽지 않은 게
이 가나구역이 먼저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구에 속해 있는 그 초등학교가 걸려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먼저 그냥 짓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경청하고 저주고 나구에 이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구역이 10개월 후에 약 1년 후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내용 아셨나요? 네. 네, 뭐 추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이주가 이제 결국 지금 조합원님이신데 조합으로 좀 오세요. 왜 자꾸 여기서 시골 가시나요? 아니면 오실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조합에 대한 사업은 조합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합원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실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이 조합에 대한 시간이 이게 시기가 늦어지는 건 이게 시간이 돈이거든요. 조합원들의 비용이 그만큼 추가가 되는 비용이라서 어차피 조합 설립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하면은 빨리 결정돼서 빨리 시공하고 빨리 입주하는 것이 결국 모든 조합원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관리처분과 신청이 나는 게 결국 최종 행정 마무리인데 이것이 빨리 진행돼서 빨리 시공과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리에 계신 고천동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고천동의 주성우입니다. 저는 대부산 그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주택가 가까이에 산책을 할 수 있는 대본산이 있어서 고천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대본산을 갔다 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대본산으로 올라가는 길과 계단이 가파라가지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좀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본산 또 천혜의 자연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경기 중앙교회를 시작으로 대본사 대안사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는지요? 네, 시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경기중앙교회에서 대본사를 그렇게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본사 올라가다가 대본사로 올라가다 보면은 옛 구절터가 있어요. 그 헬기장에서 그 절벽길로 그 좁게 길이 나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둘레길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뭐 그 약간 사유지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좀 사전에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은 8월달까지 완공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확대해서 대안사 쪽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대안사까지 가기에는 사유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동의를 얻어내는 게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올해 8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경기중앙교회 그 거기 기록원이죠. 거기서부터 대본사 이렇게 둘레길부터 먼저 완공해 놓고 나서 2차적으로 한번 함께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천 자율방문단 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손주들이 지금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왕복 초등학교 다닙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학교를 아이들 제대로 못 가니까 아이들 때문에 엄청 신경이 쓰여서 그게 제일 고민이라고 딸들이 그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더 이렇게 돌봄 그런 시설을 좀 넓혀가지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부모들은 직장 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맡길 때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에서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제가 공약 사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함께 돌봄 센터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최소한 6호점까지는 좀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이 왕복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어디 있는지 혹시 부장님도 아시나요?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왕복 초등학교 주변으로
자, 예, 아무튼 그 내용이 지금 예, 담당부에서 안 나왔는데 지금 의왕시 전체에 예, 지금 6호점까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보통 공동주택 내에 그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청계마을, 청계마을에도 지금 하나 설치를 했고 지난번에 숲성마을, 이번에 청계마을 또 부곡에도 설치했고 몇 군데 지금 설치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에, 필요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양부모가 전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방과 후에 돌봄할 곳이 없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음에 돌봄센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작은 돌봄센터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최소한 뭐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돌볼 수 있도록 간식을 주고 숙제를 봐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쳐도 여기 주변에 어디에 좀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엄순자님에게 좀 별도로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주시면 고맙게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해서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머무는데 그냥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냥 아이들이 그냥 지들 각자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지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니고 좀 더 아이들에게 어떤 같이 어울려서 공동으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뭐랄까 요즘은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나밖에 모르고 배려심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뭘 만든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과제를 두어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과제를 줘서 아이들이 좀 협동심도 키우고 뭐 그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의 방과 후 돌봄에서는 하고 있었고, 기존에 하고 있었고, 별도로 제가 좀 아까 답변드렸던 것은 시에서 절대 다음에 돌봄센터를 시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계속 지금 몇 지금 4호점인가 지금 나가고 있고 나머지 6호점 이상이라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문제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좀 잘 돌볼 수 있도록 더 시에서도 좀 신경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통 쪽에 그런 게 좀 조속히 좀 돼가지고 아이들이 좀 편히 쉴 수 있고 부모들도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사실 하고 싶어도 공간과 이게 사실 문제에서 그 공동주택의 공간 그런 공간이 있어줘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고천동 쪽에도 해놨고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산통풍경 박진수입니다. 저는 여기에 26년간 살면서 참 좋은 지역에서 제가 맑은 데서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고천동이 좀 개발이 좀 늦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의왕시가 굉장히 요즘에 집값도 핫한데 이 지역만큼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집값도 별로고 해서 주민들이 무슨 일이냐 여기가 왜 이렇게 개발이 늦어지냐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개발이 좀 되고 나지역이라든가 이제 다구역, 그래서 다구역이 개발이 되면 좋아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있다 보니까 집안에 있고 또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배구사를 굉장히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구사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아까 질문하신 분의 둘레길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질문을 할게요. 그 둘레길을 아까 말씀하신 그 중앙교회에서 좀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대한사까지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사 위치가 껴서 근데 이제 대한사 전에 그 농지길로 해서 내려 올라가다 보면 평지길이 있어요. 그 길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2시간 코스 정도가 좀 좋은 이상적인 코스가 나오지 않을까. 평평하고 흙길이고 그래서 거기는 이미 그 사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운사 그 절터 있는 데서 좀 더 연결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대군사라는 솔밭입니다. 그 솔밭의 운동기구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하루 종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낙후도 됐고 그래서 새롭게 신설을 좀 해주셨으면 교체를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지역 바닥이 좀 더 호불호 돋궈서 좀 평평하게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하나를 하려고 해도 두 발이 똑바로 쓸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경사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흙으로 좀 돋궈서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나무가 없는 지역이 꽤 있어요. 조금 그 예전에 화장실 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나무를 두세 분만 더 심어주시면 정말 솔밭이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거기를 만약에 이제 그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주신다면 좀 예쁘게 체계적으로 맞춰서 좀 해주시고 가장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두 개씩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좀 시간이 걸리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 어느 분이나 다른 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놀림 웨이스트라고 해가지고 파도타기 기구가 있는 걸 두 개 정도가 필요하고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크로스컨트리 이게 다리 두 다리로 젖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두 개씩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높게 할 수 있는 외부에 가보니까 좋은 설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의왕시 많은 곳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구사만큼 주민들이 사용을 잘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한시도 쉴 틈이 없어요. 거기는 늘 하루 종일 사람이 오면 가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해 주시는 분에 좀 완벽하게 주민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걸로 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원순자님 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아이 문제는 고충동이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 장소만 있으면은 뭐 인식이 됐든 쌍둥이 됐든 뭐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그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협의하는 데가 그 이쪽 안골 A 투블럭 여기 그 임대 아파트 비 건너 임대 아파트에 지금 현재 LH와 협의가 지금 못 가고 있네요. 좀 멀죠 알기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보다는 사실 이쪽에 들어오면 좋은데 안국초 주변으로 그 공간을 한 번 더 좀 그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H 쪽으로 그거 쪽지를 갖다 줬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잘못 갖다 드려. 박진숙이 말씀하신 제일 먼저 집값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집값이 가장 싹튼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 인동선이라고 지하철이 이제 지나가는 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맨날 무슨 뭐 지하철 지나간다고 사실 지나가는 건 아닌 거냐 뭐 지금 뭐 한다고 해도 저는 믿음이 안 가고 할 정도로 여러 번 정치인들이 써먹고 나서 믿음이 안 가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이 들어가요. 그 총 12구간 중에 그 인덕원역과 영통역은 이제 이게 투기 방식이라고 해서 설계와 시공이 함께 동시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상반기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공사가 들어간다고 돼 있고 나머지 10구간에 대한 시설계도 올 10월달인가 그 설계에 납품되고 나면은 하반기에는 착공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그건 조금 올해는 힘들 거고 내년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가서 이 시청역 앞 이제 고충동에 이제 소재인데 거기 여기 딱 결정 이제 공사만 들어가면은 이쪽은 이미 많이 움직였잖아요, 집값이 지금. 그죠? 많이 움직였는데요. 오전 동까지는 조금 움직여요. 역, 땅목판은. 예, 근데 여기 안국동, 고천동은 움직임이 별로 없다고. 네, 지금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네. 아까 얘기했던 고척 가구역 나구역이잖아요. 네. 고척 가구역 나구역이 이제 재개발되면서 거기 분양가가 결정되잖아요. 그게 그 영향이 어디까지 오냐. 여기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실 때까지 왔고 조금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숙 씨 이사만 안 가는 애고 둘레길하고 그 솔밭 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솔밭 체육시설을 사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많이 납부돼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해서 사실 이용하기도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토지주화된 얘기가 사전 얘기가 돼서 거기를 뭐 토사를 믿고 가는 것보다는 아예 뒷구로 그냥 싹 빨아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주와 좀 얘기를 해서 데크로 길을 덮고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덮고 그 위에 기구들을 설치하는데, 그 담당국에서는 그 체육시설을 하는 곳, 그 기구 놓는 것도 둘레길 아까 그 대한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좋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길도 우리 박진숙 씨랑 그 같이 이렇게 한번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그 사람들 아는 주민들과 함께 또 결정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저기 잘 서로 빈도가 높은 기구를 두 개씩 그러니까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나무도 이양 하시는 김에 뭐 공지가 있잖아요. 글쎄요, 그건 네. 같이 얘기 나누시도록 하고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체 연장 고정수입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버스 정거장에 그 안에 있는 그 배가 안에서 숙식하고 거주한다는 그 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쪽이냐면은 안양 방면으로 해서 여기 구천동 주민센터 그 정거장 있죠. 거기에 그 대가 안에서 지금 거기에서는 옛날에는 버스 그 표나 뭐 운전화 이렇게 팔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지금은 뭐를 하냐면은 그 안에서 버스 차를 7명밖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숙소하게 되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또 거기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그 안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업을 끝난 후에는 자택으로 계셔서 거주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내용을 실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분 이제 사실 우양시 거주자가 아니라 안산시 거주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 이분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이분이 지금 현재 84세 어르신인데 안산에 집이 있으세요. 반월동에 집이 있으신데 집이 지금 수리 중이더라고요. 수리 중이고 한 4월이나 5월 정도까지 수리를 마치고 집에서 생활하시려고 하는 분이 지금 그래서 그때까지 여기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바로 우리 김영숙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회장 김영숙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다들 힘들었는데요. 네. 고천동 지역 상인들이 방역 지침을 하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시에서 고령노동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계획이 있으신지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하기에는 이걸 뭐 재산권을 살린다 하는 것에 사실 좀 무리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뭐 코로나19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 아니지만 시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제가 취임하자마자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지만 그래도 지역의 자영업자나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골목상권을 조금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좀 해보자 해갖고 했던 것이 2018년도 제가 취임하면서 준비를 해서 2019년도 1월 25일 날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20년도 초에 이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의향사랑 상품권이 굉장히 현저한 것을 했어요. 작년도에 발행했던 것이 186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186억 원을 발행을 하고
또 국가재난지원금도 그 임양상 상품권을 좀 유도해서 많이 발행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지역에 정말 수백억에 대한 그 지역 사람 상품권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우리 상인들에게는 그래도 어렵지만은 조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나은 환경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160억이 1차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160억이 위해서 상품권을 위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절차를 했고, 할인율을 10%를 줍니다. 원래는 이제 추석과 구정에 10% 할인, 또 평월에는 한 6%를 주던 것을 매월 10%씩 줘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이제 10%에 대한 할인을 해서 사게 되니까는 가격에 도움을 좀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소상공인들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 카드 비용이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상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소비 촉진 쿠폰도 발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혜택도 좀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버팀목자금이라고 정부에서 주는 뭐 일시적인 거지만 그런 자금도 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는 별도로 또 행복 지원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또한 지금 한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 제한 업종들에게 1차 뭐 50만 원, 뭐 좀 2차까지 가시는 분에게 100만 원 이런 지원도 좀 해드리고 있고, 또 시에서 또 지난 1월달에 그 위에 의장님도 계시지만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서 이러한 걸로 통해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낼 수 있어.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역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또 사업들이 보여지고,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 환경 개선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도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간판 교체라든가 등등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의 자금 지원 이런 것도 적지 않지만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또 하고 있고, 이런 다방면의 방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뒤에 우리 부장님 시간 주셨고. 네, 안녕하십니까. 고천동 당회사님 부장입니다. 네. 저는 퇴근 시간에요. 네. 차량 전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거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고천동 사거리 출퇴근 시간대에 수원에서 오는 차량들이 사실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하도로 네. 지하도로 때문에 그 위에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천사거리? 예. 지붕.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한 2개 차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체 현상이 다른 그 사거리보다는 많이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가서 뭐 한두 번 내가 가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거기를 내가 이제 거기를 들려고 살펴봤는데요. 그쪽에서 저쪽 수원 쪽에서 오는 차량이 와가지고 이 고촌 주민센터로 우회전하는 방향이 그 신설되지 않았어요. 그 지정 그 신설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혼잡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도로 신설을 할 수 있겠는가, 가능한가, 저희가 가서 자세히 좀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솔고, 온유 아파트, 정류장, 그 앞에서 여기 한 100m 좀 이상 될 것 같아요. 재보진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데, 그 정도인데, 다른 그 인도보다는, 거기 인도가 참 사람은 많이 안 다니는데, 인도가 다른 인도보다 배가 더 커요. 넓어요. 그래서 그 인도를
이렇게 그 우회전 할 수 있는 그 보정 그 도로를 신설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재정 문제가 이제 다 뒤따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한번 검토해 보시었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그 수원방에서 이제 의왕으로 오는 쪽으로 지하철도로 안 들어가고 예. 바로 21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다 보면 예. 그 우회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예. 그 대기를 내가 그 아침에 그 출퇴근 시간에도 내가 가봤는데요. 쫙 집에 그, 그 밑에까지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게 이제 의왕가천 톨게이트가 이제 있어서 이제 예. 그쪽으로 이제 의왕가천도로를 타고 그 차들은 미리 탈 텐데 참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 그 아무튼 주신 말씀을 예. 주신 말씀을 이제 뭐 그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예, 인도 다이어트를 좀 해서라도 예, 예. 한 차선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도로 다이어트 한번 해서라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예. 조금 해서라도 이렇게서 만들면은 예. 그 뭐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번 검토하면 예, 좀 가능하더라고요. 예. 안 되면 뭐 신호 그 연동화 사업이라도 좀 해서 불필요한 그 대기하지 않는 차들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동 사는 주민 박찬문입니다. 저는 안양천 전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오봉산 마을 1단지에서 안골까지 안한천 공사 중으로 그 산책로 통행이 막혀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안양천 정비 사업이 국도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공사 진행사항과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산 마을에서 이제 안골까지는 지금 사업 구간이 지금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고천지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인데 그곳은 그 올 안에 금년 안에 다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시청에서 여기 고천동 나오냐고 나오다 보니까는 분량 그 모습이 다 드러났더라고요.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가설교를 만들어서 지금 그 경찰서 앞에 보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 교량이 좀 다 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지금 완공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제 안골까지의 지금 정비는 실설계가 다 나와 있고 금년 안까지는 다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안양시계까지의 구간이 저희 시가 2017년도에 국토부 등교 공모 사업으로 그 공사를 따냈어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329억 되는 많은 돈을 공사비를 받아왔는데 이것이 그 금년 5월달부터 모든 행정을 잘 마무리했어요. 그때 그동안에서 5월달부터 착공이 들어가면은 한 3년을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에 대한 공사를 거쳐서 거기에는 뭐 등산로길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뭐 뒷방길이라든가 뭐 운동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주민들 쉼터 공간까지 포함해서 잘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고천동 이 오전동 주민들에게는 아주 그 안양천을 통해서 상당히 휘둔하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선동 오영입니다. 왕복리 저기 그 다리 밑에가 너무나 벽이 더럽고 막 그래요. 그다 쉼터 앉은 자리도 벗겨지고 막 좀 그것도 손 좀 봐주고 페인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벽이 너무나 더럽고 어르신들 잠깐 의자에 앉은 것도 바라고 막 부서지고 막 그랬어요. 그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부 공간이요? 왕복천 하부 공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어르신 오시기 전에 그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어요. 공연장을 만들면서 정비를 하니까 예, 그
잘 정리될 겁니다. 의자가 좀 부서지고 있고 오래.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예, 우리 오해영 어르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여기 앞에 손을 드셨는데. 네, 주민자치위원장 장남순입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 중에 아까 보여주셨던 하부동과 공연장이요. 네. 그게 이제 올해 완공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나요? 그 이제 이 또한 이제 경기도의 공모 사업으로 5억을 받아내서 신규 5억을 매칭해서 10억으로 공사를 이제 공연장을 꾸미려고 했는데 시설 결의 지난 2월 달에 이달 초에 이제 마무리했어요. 시설계가 나왔는데 시설계 하다가 보니까는 한 15억 정도거든요. 5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5억에 대한 재원을 뭐 의회하고 이제 논의해서 추경에 좀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바로 15일 나가면 금년 안에 이제 100한 30적 정도에서 아주 멋있는 공연장이 의왕시가 가진 공연장 치고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공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현대 우경관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늘 이제 부탁을 하고 의뢰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학원 공간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공연장이 고천동에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짓고 나면은 이제 운영 주체, 이걸 관리 주체가 이제 누가 돼야 되는 건지는 조금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봐서 이것이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로서 이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의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다. 주민자치에서 운영해도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저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사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다. 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안에서 프로그램 같은 아까 그 돌봄센터에 뭐 그 후에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개발도 되고 돌봄센터에 어느 정도 역할도 되고 한다면 저희 쪽에도 많은 그런 성과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민 간의 소통이 사실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도 많은데 저희가 5월 말부터 사실은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게 시작이 그 전부터 되는데요. 방역 지침이 아직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로드 축제라든가 워킹스루 형식으로도 행사를 그때에 맞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회의를 안 하고 행사를 안 하고 이런 것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방역 지침, 거리 두기라든가 정부 지침에 준해서 그걸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회의나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소통이 된다. 이런 의견을 저도 갖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저는 의견들이 참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수자학과대사는 김정숙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왕곡초등학교 거기 버스 정류장 주변에 보면 남곡초등학교 그 담이잖아요. 거기 네. 보시면 벽화가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테이프가 네. 벗겨지고 그 동네 샷길로 공예사 이런 것들에 막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 그림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벽화를 테이프가 벗겨지고 있는 그 벽화를 깨끗이 다시 정비를 하여 주셔서 그 퇴석하고 그렇게 그 길로 운동도 많이 다니시고 아이들도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그 길인 만큼 그 정비를 깨끗하게 한번 해주셔서 쾌적한 도시 기간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길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많이 그
잘한 책이 마련된 걸 보고 다니고 있어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은 아파트하고 서울과 아파트, 그 다음에 오은산 마을과 연관된 마음 설치에 대해서 진행상 궁금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오한 다정한 도로에 마음 찾아보고 있다. 네. 거기에 이제 진행 중이라 그러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관련 부처님 혹시 내용 아시는 거 있어요? 네, 안정주공장입니다. 지금 포은 아파트 옆에 우한가천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과거에도 거기를 좀 수면으로 다 해달라는 거리가 있었는데 사업기관장 바닥에 소요되는 관계로다가 도에서도 난소를 따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계획된 거는 지금 행복타운, 고천지구 행복타운 관련해가지고 그 옆에 500m 구간 방어벽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아, 예, 행복타운 옆에 예, 예. 거기 500m 구간에 대해서 방어벽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는 거기서 반폭 터널 계획이었었는데 그 교량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폭 터널은 안 되고 담장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포은 아파트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터널을 방어 터널을 해달라고 얘기했으니 그 관련된 포은 아파트하고 얘기해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별도로 추진된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그 행복타운 지금 2200세대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예, 여기에도 원래 설계상에는 예, 반복 터널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기획을 했는데 막상 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예, 그 구조 자체가 터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도에서 안전성이 없어서 그래서 그 방벽으로 변경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있겠습니다. 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아까 박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둘레길의 연장선인데요. 네. 왕곡천의 그 재정비를 좀 부탁드리고자 네. 말씀드리는데요. 거기가 초입에는 양쪽에 다닐 수 있는 증검다리가 있어요. 네. 근데 왕곡 그 왕님 해달 앞에 거기는 양쪽에 계단은 있는데 증검다리가 없습니다.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이 의자를 초입 처음에 했을 때는 등받이가 있었어요. 그게 망가지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앉는 의자만 해놨어요. 어르신들이 그게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기댈 수가 없어서. 그것 좀 다음에 교체하실 때는 등받이 있는 걸로 교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서 왕복천 걷기 좋은 거리 이 사업을 금년 5월 안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동에서도 관련 부서와 같이 그 지금 주신 말씀들이 예, 지금 같이 포함돼서 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네. 하나 더 붙여서요. 잡초를 그 갈 때는 그래도 생태공원이다 생각하고 갈 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잡초가 너무 많아요. 여름에 보면. 그리고 그 리틀 헤밀리 앞에 그 마지막 부분에는 너무 심해요. 잡초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걷기 불편한 잡초는 제거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필요 이상의 잡초를 제거하면은 네. 그 제거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5월달 안에 정비 계획할 때 네. 같이 포함돼서 예. 야영 배치가 예전에는 다 지금 말씀하신 듯이 등받이 있는 거로 좀 앞으로 어떤 거를 교체하든지 계획할 때 그런 거로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께서 대략 보면 대다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들이 편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벤치 의자는 무조건 등받이 있는 것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등받이
등받이를 할지라도 이게 뒤에 꽉 막힌 등받이보다는 등이 대여질 정도로 이렇게 뒤가 보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검토하면 좋겠다. 예. 저 고천동의 김효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시장님 계시고, 이장님 계시고, 국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천동과 별개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가 그 지리대국에 넘어서가 다 내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전부터 좀 많이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수원에 대안학교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부곡으로다가 길을 수원하고 협의해서 뚫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 부곡으로 가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쪽으로다가 연결을 시켜놓으면 거기도 길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수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아마 힘들 것 같고, 힘든데고, 저희 시에서 아직 발표되진 않은 거지만 구상 중에 하나가 흥미 왕곡 그 골사근의 왕곡동을 이런에 대한 그 이제 면적들이 개발 면적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부곡으로 보면은 왕송호수 주변에 이제 초평지구라고 하는 데가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초평지구와 개발하면서의 왕송호수에 대한 공원 개발, 그러면서 그쪽에서 도로가 나오면서 이 골사근의 왕곡동 이쪽으로 넘어서 청계로 넘어가는 관내의 별도의 도로, 직선도로, 이것을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3개 권역이 나눠져 있는 의향시 형태가 안양시 도로를 거쳐서 관내를 이렇게 통행해야 하는 뭐 이런 흥한 대로 그쪽이 이제 안양시 도로입니다. 그런 지금 관내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관내에서 관내 이동하는 것이 타시 도로를 통과하는 그런 지금 웃지 못할 그런 어떤 입장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관내의 개발을 기획하면서의 관내를 직접 통과하는 도로망을 개선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도로가 축평동 그 의향시 제일 끝부분에서 청계동의 끝부분을 이어가는 새로운 관내 통과도로, 이것은 축평동과 왕송호수를 거쳐서 유동마을을 거쳐서 지금 왕곡동 골사근의 흥미 이쪽을 거쳐서 결국 오메기 쪽으로 해가고 백운호수로 넘어가는 이런 관내 도로망을 형성해 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관내도로인데 수원에서 넘어오는 걸 해결하려면 수원서? 네, 수원서 넘어오는 걸 해결하려면 또 여기 지리대곡에 넘으면 우측으로 거기 대한학교라고 있죠. 그 화장실 모양으로 지어놓은 건물 있는 쪽으로요. 그쪽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하고 잘 협의를 이루어내서 거기를 같이 의왕시랑 수원아 통과를 시키면 되겠다. 협의를 본인이 필요해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합의를 받아주지 않는 게 이제 지역과 지역 간의 이제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도로망을 만들어 놓으면은 수원에서 오히려 이제 그 연결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죠. 지금 우리가 갖춰지지 않은 도로에 아무리 뭔 협의를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수원하고 협의 좀 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반이 정도, 한 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자, 예, 시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유학시라고 전국에서 제가 보면은 그 사업권 사고 없고 곳곳 범죄 없는 그 모범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보면은 저기 어딥니까? 경찰서 그 숫자를 차가 내가 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봐도 한 번도 동네를 도는 거를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뭐 뭡니까? 너무 그냥 여기 안전한 시라고 그냥 그 등한시한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너무 저 숫자를 내가 진짜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숫자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그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주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항시 의왕하고 여기 안양하고 또 저 군포하고 내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의왕시가 어떻든 간에 예, 복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항시 제일 적어요. 사실 제일 적게 나오고 항시 복잡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실장님이나 시의회 모두 예, 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그러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님. 네, 알겠습니다. 부산회장님이 요즘 관내에 좀 들어 계시고 외부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좀 더 열심히 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 말씀하실 우리 없으신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네. 제가 고천동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의견 주시는 날 같아요. 네. 그 저하고 이제 편한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지역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고천동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여러분들께 그 말씀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또 그건 그거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지켜나가고 또 시발전을 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더 크게 발전하는 고천도 더 행복한 의향실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리해주신 공시한 의견을 잘 들으셔서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천동 주민회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